그럼 발표하겠습니다. 2011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올해의 앨범상 슈퍼주니어 2011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올해의 앨범상 그 영광의 수상자는 슈퍼주니어 미스터 시프리입니다. 친숙한 멜로디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올한해 한국, 아시아, 유럽 등을 오가며 성공적인 활동을 펼쳤는데요. 완성도 있는 앨범을 통해 2011년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슈퍼주니어에게 있어서 화려한 20대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험한 파도는 훌륭한 베스아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꿋꿋이 이 자리를 지켜준 여긴 우리 멤버들, 함께하진 못했지만 TV로 보고 있을 우리 슈퍼주니어 멤버들, 조금 우리에게서 멀어져간 그 멤버들까지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준 세계 최고의 팬클럽, 팬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위대함을 일깨워준 우리 엘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던 우리 SM타운의 이수만 선생님, 김영민 사장님, 정창환 이사님, 남소영 이사님, 쏘리쏘리라는 곡으로 우리를 살려준 우리 유영진 이사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슈즈의 멘토 우리 영웅 영준이 형, 병준이 형, 인원이 형, 대빈이 형, 정훈이 형, 용선이 형, 연우 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올해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시상식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상식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간절히 절실히 바라는, 항상 노력하는 슈퍼주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시에시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우리는 슈퍼주니어예요. 감사합니다.